핫! 왠지 붕대가 나올 것 같은 걸.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놀랍게 붕대가 나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정말 놀라워. 이게 붕대가 나오다니. 맹독 3탄 플라이미 킥. 슬라임 잡아야 된다. 왠지 조개와 속이 나올 것 같다. 이거 다 챙겨왔으면, 다 챙겼었으면 못 잡을 리가 없었는데. 응? 대체 왜? 심지어 계산된 노박도 주네. 난 대체 뭘 한 거지? 이런 미친 시들을.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날렸지? 이렇게 센데 내 눈을 믿을 수 없군. 맹독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공포가 있으니까 그냥 조금 배 좀 짤까? 이렇게 개쩌는 시들을 독바르기? 똥바르기는 좀 그런가? 너무 구린가? 오스 투사임. 아무튼 투사임. 아이씨. 상점에서 제거나 좀 보죠. 투사 아이콘이 좀 바뀌었나봐.
부사가 머리를 잘랐네. 대단원 굳이 들지 말까? 룬피 대단원이라서 잡고 싶긴 한데 지금 제거하려면 돈이 175골드 쓸것 같으면 에서 십몇 원 벌면 여기서도 제거되긴 하겠다. 대단원은 못 참지. 11골드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궤도를 쓸까 말까 쓰는 게 낫겠지. 화염 포션, 무한의 검날, 전광석화 압도, 스네골 아깝네, 많이 아깝네, 안돼 곰 죽이기. 촉새 대단원 각을 안 봐도 되겠지? 안 봐도 되네. 배신. 배신 15딜. 그래도 배신 안 넣어도 충분히 잡겠지. 배신을 굳이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정정당당하게 계산된 도박이랑 붕대랑 포션 벨트가 비어있는데 비어있음. 여기서 다섯 장 쓰고 넘길까? 대단 원 겁나 세네. 이쯤 되면 엘리트를 가도 될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쯤이면 엘리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게노삼도 허접이고 허접어서고. 잠깐만 이거 사실 허접은 내가 아닐까? 이제 누가 허접이지?
버퍼가 또 일뎀을 버퍼 선반을 왜 맨날 일뎀만 막냐? 뭔가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일뎀만 막는 것 같은데. 반스 신경 매우 잘 나왔다. 진짜 엘리타 더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안 잡을래. 이런 개꿀 제거 이벤트를 두고. 개꿀 제거 이벤트가 있는데 엘리트를 왜 잡아? 아 개꿀 달다 달다 달어. 제거가 두 개나 되네. 첫 턴 대단한 칸. 처맞음. 버퍼가 역시 버퍼다. 버퍼가 활약한 걸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연금 배회하는 엿. 제거 좀 더 하고 싶은데. 망. 파멸 구르기 칼질. 야, 물음표 이벤트 왜 이렇게 잘 뜸? 기분 이상한데. 아, 단검 분사 어렵다. 아, 이거지. 못 참지. 민포 민초 포션 이규준 룬피 이규준. 정말 대단해. 윙부츠 엘리트 다 죽었다. 보랏빛 불의 정령 독바바. 근데 굳이 쓰면 지워지는 카드를 지웠어야 했을까? 드루아 나오는 거 보소. 예. Yeah. 신난다. 즐겁다.
악몽 아이스크림 악몽궤도 악몽반사 악몽반사신경 악몽연금 악몽이 당장 쓸모없지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카드가 너무 안 나온다. 전반적으로 첫 턴부터 뭐 하는 거임? 깜빡했다. 이걸 쓰네. 실력겜. 가지 꺼져. 가지가 왜 나와? 가지 같은 게임. 괴롭다. 그냥 독발력이 남겨놓을걸. 팽이 똥중 팽이 똥중 아이스크림은 인정이지. 똥중도 약에 쓸 때가 있다. 캐틀벨 필요 없다. 난 무스사 쓰고 싶다. 팽이 무한덱 돌리고 싶어도 대단원의 막 때문에 안 돼. 반사신경 때문에도 안 되고. 뭔가 고개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대단원으로 들어봐야겠네. 고개가 맞겠지?
왜 이렇게 깨름직하지? 왜 뭔가 아닌 것 같지? 데데데 단원 펜터그래프 잔상. 이제 악몽 잔상 간다. 악잔. 가스 가스 가스. 돌리, 돌리게도 이반사. 돌리 이반사, 아니 반사 세장가? 반사 세장? 삼반사? 돌리랑 노트? 돌리 동중은 좀. 걔도 복사하고 반사 사가지고 이게도 이반사 하면은 다 끝났네. 끝났어. 똥중. 아주 좋아. 보션이 좀 실설 뻔. 또꼬 복제. 복제 필요한가? 잔상? 악몽? 이제 거의 깬 거나 다름없다. 한 90% 정도 깼다. 0.1%의 확률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인공물 뺄까? 인공물 포션 쓸 일 없지 않을까? 복제 포션. 드로우 도박군 좋다. 에, 유령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도박만 해도 방어도가 쌓이는 사일런트. 도박하고 붕대가 안고 폐가 망신 사일런트. 악몽 쓸 곳이 없네. 악몽 자상 골. 악몽 자상. 슈퍼 베스트. 슈퍼 베스트가 기준이 되고 슈퍼 슬로우 모드가 생겨야 된다. 드로우 감수라니 이런 딸팽이 같은 놈. 털 힘 마렵네. 방어도는 잘 오르는데 지금 대단원보다 독 쓰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여건은 안 되지만 대단원 써야지. 지금은 뭐 별 수 있나. 킹샷 너무 보고 싶고. 공회전. 띠링 팅팅팅팅 띠링 팅팅팅팅팅팅 띠링 팅팅팅팅팅팅. 달팽이 너무 쉽게 잡는데. 이렇게 쉽게 잡아도 되는 걸까? 정말 미친 시드다. 와우. 수비 필요 없네.
이거 심장이 공허 넣어도 그냥 공허 들고 돌리면 될것 같은데. 그런 점이 너무 두렵다. 공허를 돌리는 미친 사일런트. 중독 뭔데? 근데 시드가 진짜 사기네. 뭐 이런 시드가 다 있어. 아, 유령 드디어 먹네. 악몽 잔상 다 나왔는데 이거 돌려야 되나? 아유, 포션 다 써. 쭉 돌려서 악몽 잔상 해야지. 악잔. 7단상.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아쿠스 관련했다. 괜찮아. 버퍼가 있어. 7자상 미소네. 이게 게임이지. 감격스럽다. 지금까지의 사이러니즈라. 의지로움은 언제 태울래? 근데 의지로움 들고 돌리는 것도 즐겁다. 이게 진정한 사일런트지. 붕대뽕에 취한다. 그냥 도박만 하면
방어가 된. 하워 잡색 1935방어를 주는 유물이 있다? 최대 체력이 60인 게임에서 1935방어를 준다고? 미션 성공. 아이고 아이런 밀키스님 5,5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네 그냥. 말이 안 나오네. 기가 차네. 영웅 8 엘리트 5마리 잡았다.